화이트 와인 포도 품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드립니다.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이, 쇼비뇽 블랑, 리슬링, 무스카토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네 종류의 포도 품종이 95%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. 무스카토는 유명한 지역이 바로 안녕하십니까. 오락친구 TV의 이동현 유튜버입니다. 오늘은 지금까지 레드와인에 대해서 포도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화이트와인 포도 품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드립니다. 화이트와인 포도 품종은 네 종류의 포도 품종이 95%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. 최고 많이 쓰는 샤도네이. 네. 샤도네이를 포도 품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쇼비뇽 블랑. 블랑은 블랙이란 화이트란 뜻이죠. 블랑. 쇼비뇽 블랑. 그 다음에 이 리슬링이 있습니다. 리슬링. 그 다음에 유명한 무스카토라는 포도 품종이 있죠. 무스카토라는 이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. 이 네 가지가 이 대별되는데요. 지금 이 샤도네이의 고향은 여기에 프랑스의 이 부르고뉴입니다. 부르고뉴고 이게 부르고뉴가 이 주 고장이고 샹파뉴 지역에서 이걸로 이 샴페인을 만들죠. 샴페인의 와인이고 또 샤블리라는 와인입니다. 그래서 이 샤도네이도 전 세계 어디다 심어놔도 굉장히 화이트 와인 중에서 풀바디하고 칼라가 진합니다. 노란 칼라로 좀 진한 거죠. 그래서 모든 이 전 세계 와이너리에서 다 채택이 돼서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쇼비뇽 블랑은 샤도네이보다 조금 이 그린 칼라, 좀 옅은 칼라인데 이 쇼비뇽 블랑은 굉장히 이 말보로 지역,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 쇼비뇽 블랑이 유명한데요. 이 쇼비뇽 블랑은 굉장히 이 풀을 막 깎은 냄새 그런 게 나죠. 리슬링은 캐나다나 독일에서 주로 아이스 와인을 만들거나 화이트 와인을 좀 달게 해서 만든 포도 품종이고요. 무스카토는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이태리의 피에몬테 지역의 무스카토 이 포도 품종이 5.5도에 탄산도 있으면서 이 주스도 살아있는 그런 포도 품종이죠. 그래서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이, 쇼비뇽 블랑, 리슬링, 무스카토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